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전기차 구입 고민하시는 분들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정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그래도 많은 소비자들은 정답을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한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내가 세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구입하는 게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오답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SUV 전기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테슬라 모델 Y 전기차를 알아보는 게 가장 정답이고, 그 다음은 토레스 같은 것도 괜찮다. 그 외에는 저는 오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까운 시점에 통계부터 한번 보시죠. 네, 2024년 참고로 테슬라가 덜 팔리니 안 팔리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테슬라는 계속 사상 최대의 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뭐 이미 테슬라 모델 Y가 압도적으로 지금 판매량에서 1위입니다. 그 다음 테슬라 모델 3, 그 외에 이제 차량들이 쭉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뭐안 팔리느니, 이제 테슬라가 끝났느니, 기자님들은 왜 그런, 네, 염원성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충 알죠. 광고를 원하는 것이고, 광고는 누가 많이 주겠죠. 네, 그런 광고를 기대하고 아마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건 테슬라가 시작부터 뭐 국내에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해외나 국내나 마찬가지죠.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평범한 기사조차 쓸 일이 없죠. 오히려 광고를 주는 광고주에게 맞춰서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것이겠죠. 당연히 테슬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즉,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쓰는 그 기사를 참고를 해서 전기차 구입을 선택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오답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자들이 부정적으로 의도적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정답을 스스로 이제는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미 2024년에 1, 2분기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테슬라는 사상 최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놀랍죠? 네, 망하느니 뭐니, 이제 테슬라 전기차가 끝났느니, 뭐 국산 전기차가 대세느니, 뭐 이런 한국발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네,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불편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뭐냐? 우리가 전기차 판매에서 국내의 전기차 판매는 조금 더 나눠서 봐야 돼요. 보조금 자체도 국내 전기차에게 이미 유리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량에서 압도적으로 1위, 2위인 건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3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수한 개인 구입 차량이 어느 정도냐? 자, 반대로 거기에서 순수한 개인 구입이 아니고 렌트카나 아니면 법인이나 아니면 영업용이나 그쪽으로 팔린 차.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순수하게 개인에게 팔린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략 내놓은 겁니다. 국내 어떤 자동차 회사는 이제 고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할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0%가 넘는, 테슬라 모델 Y도 그렇고 테슬라 모델 3도 그렇고 80% 중반이 넘는 개인 구매예요. 자, 법인이나 렌트카조차도 포함을 해도 심지어 그게 15%가 안 되고, 순수하게 개인 구입이 무려 80%가 넘는, 압도적이죠. 왜 그렇겠어요? 법인이나 렌트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차종을 그냥 다양하게 구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눈치도 보고 예산 눈치도 보고 결국은 거래처 눈치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무래도 특정 국산 자동차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그건 순수하게 소비자들이 자동차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많은 고민 끝에 구입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저 자기 돈 아니고 회사 돈이고 뭐 나라 돈이고 보조금 많이 나오고 아니면 세제 혜택 있고 뭐 이런 많은 이유로 인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리한 걸. 하지만 개인이 구입할 때는 어떻게 했어? 우리 가족, 내 가족이 타고 내가 타고 여기에서 온전히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구입에서도 우리가 그냥 통계로 보면, 저것도 많이 팔리네, 이것도 많이 팔리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 구입으로 본다면 지금
상위 10위권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차가 뭐다?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실제 맞죠? 테슬라 모델 Y가 상품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Y가 개인 구입 비율이 무려 89%예요. 판매량에서도 1등인데 심지어 개인 구입에서는 넘사벽으로 많은 게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자, 그만큼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들. 자, 그게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8천 명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 그 두뇌들이 다 모여서 심지어 테슬라 모델 Y가 싼 겁니까? 아니에요. 싼차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돈 있고 많이 배우고 지식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의 두뇌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선택한 차가 바로 테슬라 모델 Y예요. 그러면 정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85.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 국가가 보조금을 어떻게든 적게 주고, 기업들은 또, 어떻게든 국산차 거래처가 뭐고 해서 뭐 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하고, 그게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3예요. 이런 내용까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모델 Y나 테슬라 모델 3를 선택하지 않고, 판매해서 렌트카나, 법인이나, 영업용으로 많이 팔려서 사실 숫자만으로는 많이 팔리는 것 같지만 심지어 보조금 혜택조차 다 쓸어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차량의 자체의 상품성이 낮다라는 건 많은 두뇌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자, 저기서 보시면 토레스 같은 것도 개인의 구매 비용이 83%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아우디 Q4 84% 굉장히 높죠. 즉, 10위권 내에서 개인 구매 비중이 80%를 넘어가는 자동차는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3 압도적이고, 그 다음, 아우디 Q4, 그 다음, 토레스, 이 정도입니다. 심지어 국산 어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판매 비중이 고작 33%대. 물론 이게 수치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십시오. 근데 30%, 그 다음 50%, 57%, 70%. 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장 높은 게 그나마 77%.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동차의 가치 자체를 고민하지 않는 곳에서 판매량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전기차들이 있고 반대로 개인들이 가장 집중해서 많이 사는 전기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전기차를 산다라고 하면 승용은 뭐다?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가 정답. SUV는 테슬라 모델 Y 혹은 토레스. 아,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더 된다면 아우디 Q4 같은 것.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물론 이런 정답을 보면서도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난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같으면 택시로 팔리는 차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싫어할 건데. 왜 굳이 내돈 내고 심지어 모델 Y나 모델 3를 지금 가까운 시점에 할인까지 해주면서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한국 시장에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고 왜 택시 같은 걸로 법인차, 렌트카 이런 걸로 많이 팔리는 차를 구입하는지 그런 소비자들은 참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자, 그리고 밑에는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자, 겁 많고 엄청 기계치인 아줌마. 아마 부인이신 것 같아요. 말을 좀 편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신 것 같고 FSD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FSD를 와이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이제 아직 그걸 무서워하죠. 차가 자동으로 달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차가 자동으로 달리는 걸 와이프는 무서워하고 그걸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 쓰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분은 계속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그러는 거예요. 영상 짧아요. 6분인데 한번 봐보십시오. 엄청 재밌습니다. 저도 오늘 엄청 웃었네요. 감사합니다. 전기차는 뭐다? 국내는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Y예요. 딴거 사는 사람들은 뭐다? 바보다. 감사합니다.